자, 그 다음에는 미드밴드 볼티지 게인. 그 다음에 입력저항, 출력저항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자, 미드밴드라 하면은 아까 오메가 L 하고 오메가 H 사이에 있는 영역으로서 우리가 볼티지 게인의 보데 플롯을 그리면은 그게 이 콘스턴트한 영역이죠. 얘가 어떤 미드밴드에서는 전압이득이 콘스턴트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미드밴드죠. 요 사이 주파수 밴드가 미드밴드다. 그래서 요 미드밴드에서는 주파수가 오메가 L보다는 충분히 크고 오메가 H보다 충분히 작으므로 요 카플링 캐패시터, 바이패스 캐패시턴스는 다 쇼트고 C파이 C뮤는 오픈이다, 제로다. 그래서 C파이 C뮤는 제거해 버리면 된다. 오픈. 다 0으로 봐서. 왜냐면 임피던스가 너무 커져. 오메가 H 쪽으로 아직 안 갔으니까. 그래서 소신호 등가회로를 그려서 이걸 게인을 계산하면 되죠. 아까 GM이 뭐 25분의 1 이런 파라메터를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 소신호를 딱 보면은 에미터는 그라운드로 물어버렸죠.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쇼트가 되어 있고 여기는 AC 그라운드죠. DC볼트 여기도 AC 그라운드인데 얘뭐 저항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 왜냐하면 다 전류는 CC를 통해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탭인으로 만들면 좋겠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얘는 100, 그러니까 101. 101분의 1이네. 탭인인 하면은 101분의 1이죠. 101분의 1부인. 거의 100배 감소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 등가장은 99옴 정도 되겠죠. 99옴. 그래서 그걸 10.1K라 그랬다. 얘하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미터는 그라운드 됐고요. 여기 보니까 CK 두 개가 붙어서 OK가 됐네요. 얘두개 병렬. 얘가 지금 V아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미드밴드 그 게인 V아웃 나누기 VI, V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볼티지 게인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걸 T 등가회로로 해도 되고 파이 등가회로 되는데 T로 해보겠어요. 이 트랜지스터를.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R호는 169K니까 얘하고 OK하고 병렬하면 뭐 거의 OK가 된다, 그제? 그러면 자, 여기는 에미터 전류 나누기 베타 플러스 1, 172. 그래서 스몰 R이는 25옴. 그래서 요 KVL 루프에 대해 가지고 KVL을 하면은 에미터 전류가 이 V인의 식으로 나오죠. 그래, V인은 V인 나누기 101이란 전압인데, 에미터 저항 25옴이고, 10.1K는 베타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저쪽으로 넘어오죠. 에미터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요 전류 곱하기 요거 곱했다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은 요 저항이 얼마가 되나요? 10.1K 나누기 172면 58.75옴이네. 아까 쟤보다 컸어. 그러면 얘다가 25를 더하면요. 83.7이네.
그렇게 되군요. 그러면 이게 저 V아웃으로 말하면 이 알파 I, I는 구했으니까 그게 요렇게 흘러서 요두개 패러렐에 흐르니까 마이너스 알파 I 전류각각으로 흘러나가니까 곱하기 5K하고 169K 이거 너무 커서 무시한다 칩시다. 그러면 V아웃은 알파 뭐 1이라 그러고 83.7분의 5K 나누기 101분의 V인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볼티지 게인 AV는 V아웃 나누기 V인이니까 얘다 얘. 5000 나누기 그러니까 5000 나누기 83.7는 아이고 5000 나누기 83.7이라 그래요. 잘안 되네. 83.7. 오케이. 그게 59.73인데 그걸 다시 101로 나눠야죠. 59.73. 0.59. 볼트 기계에는 0.59밖에 안 나왔어요. 요101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 59인데. 볼티지 게인이 마이너스 59였는데, 어테뉴에이터, 100배 어테뉴에이터 때문에 0.59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59였어. 그 다음에는, 입력저항은 얼마일까요? 입력저항은 지금 여기서 뜯어본 입력저항이죠. 그 에미터저항이 베이스저항으로 그냥 오면 되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입력저항은 베타 플러스 1RE가 된다. 여기다가 VX를 딱 걸어놓고 왼쪽 거 떼버리고 여기 IX 나누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VX로 말할 것 같으면은 RE 곱하기 IE 곱하기 RE인데 IX로 말할 것 같으면은 IE 나누기 베타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베이스 전류니까. 그래서 요 V 저 R인이 VX 나누기 I인인데 VX 나누기 IX는 베타 플러스 1 RE가 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 4. 알파인 4.4K 3K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력 저항은 4.3K 오음이다. 아까 그러면 출력 저항은 10K하고 10K 나눠 가지고 요 로드인 10K에서 요렇게 들여다보는 게 출력 저항이 돼요. 출력 저항할 때는, Rout 할 때는 입력을 다 0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입력을 다 0으로 보내려면은, VI가 0이다. 그러면, 여기 0이니까 IE가 0이 돼요. 얘가 없고, 보이는 것은 RO하고, 요 Rout에 보이는 것은 Small RO하고 CK밖에 없죠. CK가 RL이라서 지금, RL은 제외하고 본다. 그럼 CK다. Rout은 10K, RE는 4.3K 옴, AV는 마이너스 0.59. 미드밴드 파라메터를 다 구했죠.